결국 직장인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건가? 실수령이 한 160 얼마 정도로 받았어요. 힘들죠. 솔직히 저는 그냥 힘들어서 나오려고 작전을 세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는 궁지에 몰려야 선택하는 거 같아요. 그만두고 쉬는 게 제일 멍청한 거예요. 할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아, 정말 현실 조언이다, 현실 조언. 우리끼리 얘기지만 맨날 방송에 40초를 품고 사내만에 해도 이 회사가 언제까지 나의 월급을 장담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저를 부끄러워하시면서 지금 등장하신 거죠? 네? 부끄러우신가요, 제가? 누나가 부끄러운가요? 아, 갑자기 이거 렉 돌아가니까 텐션이. 우리 구독자들을 돈덕후라고 불러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우리 돈덕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평소에 돈덕질 좀 하시는 편입니까? 아, 저는 돈 좋아하십니까? 진짜 가족 다음으로 좋아하는 돈이 진짜로. 돈이 가진 거는 그걸 최고 가치라는 것보다는 아, 내가 뭐든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 그걸 주잖아요. 돈은 그리고, 네. 자유를 주죠.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뭐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퇴사를 잘하신 걸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임당희님이 건물주가 되셨잖아요. 그것도 H대 근처에 아주 알짜배기 입지에. 임당님을 보면 우리 그런 생각들 할 것 같아요. 결국 직장인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건가? 저렇게 나와서 소득을 늘리고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고 투자하고 막 저렇게 돼야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는 수 있을 것 같아요. PD 생활할 때 힘들죠. 솔직히 저는 그냥 힘들어서 나오려고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지 얘기를 하라고. 아, 뭐가 있냐고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이제 제일 고충은 항상 마감이 있잖아요. 아, 마감. 월요일에 출근하면 수요일에 퇴근할 때도 있고. 편집하고 가끔, 막 이러시느라고. 네, 막 특집 걸리고 이러면. 그러면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급여 명세서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실수령이 한 160 얼마 정도로 받았어요. 진짜요? 네. 사실 힘들어도 돈이 많았다면 안 나왔죠. 네, 왜냐면 그때 제가 결혼을 하고부터 아, 이 돈이 적은 돈이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아...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 저도 전단지에서 시켜 먹으면서 앉아서 게임하고 배달 음식 있잖아요. 네. 이것만 매일 시켜주고 전기세랑 인터넷 요금만 내주면 나는 원하는 게 없다. 게임 뭘 하셨어요? 월드 워크래프트라고. 근데 그게 네. 와우예요? 네. 아, 내 동생 놈이 미쳐있던 그 게임이 와우야. 이 음식 네. 이거 시방만 가운 지대로 하는 음식 이거. 내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니까 서울 하늘 아래서 내 집 꾸며가지고 살려면 이거 가지고는 그때 좀 아 뭔가 길을 찾아야겠다. 그때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확 그쵸. 가장 맞아 가장이 된 거예요. 그쵸. 그 전까지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된다는 거는 궁지에 몰려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네. 현실이 확 와닿는 그런 네. 순간이 누구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게 거기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때 그때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반전을 시키느냐 네네네. 아니면 진짜 포기를 하느냐. 근데 지금 네. 되게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어떤 내가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뭔가 훅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잘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회사 다니면서도 그 작업을 잘 하는 분들은 잘 될 수 있을 거고 뭐 내가 저작물을 쌓아간다거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은 그 시간이 내 편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4천만 원을 제 평생 모은 거죠. 뭐 직장 생활 하는 동안 모았지만 평생 모은 게 4천이었는데 잠시만. 아니 월급 160만 원 받아가지고 네. 직장 생활을 몇 년 했길래 5년 동안 4천만 원을 모았다고요? 모았죠. 어 집에서 와우만 했네. 아무도 안 했죠.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아, 아니죠, 아니죠. 잘했네. 저기 ETF를 했었죠 그때. 네, ETF. 그때는 첫 번째는 ETF가 아니었고 그 우리은행에서 일본 펀드 니케이 펀드를 샀었죠. 네네네네. 아. 그게 엄청 올랐어요. 실제 모은 거는 한 3천 이렇게 모았고 1천만 원 정도는 수익이었어요. 수익으로? 네. 아~ 그 렌탈 스튜디오라고 지금 이렇게 찍는 이런 공간 있잖아요. 네네네네. 공간대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리 짬을 내서 뭐 점심시간에 나가서 하고 막 이렇게 짬을 내서 하다가도 한 달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네네네. 인테리어를 실제로 하고 그래서 이직을 준비를 했죠. 한 달을 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한경에서 CNBC로 옮기면서 이제 한 달이 비우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리소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하면 되고, 일하기 싫으면 덜 하면 되고. 네네. 돈 더 넣고 싶으면 빌려서 넣으면 되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으면 되고. 근데 시간은 투입량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회사에서 일을 해야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이라서 힘들다기보다는 당연히 처음에 가지고 나온 게 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월급을 받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회사에 다니고 내가 소비를 하다 보면 시간을 내 편으로 못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실지 원래 타고난 건가? 막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아니, 뭐야, 우리랑 좀 DNA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제한점을 두면 돼요. 서운한 제한점.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까지는 까마귀라서 겁나 동질감이 들었는데 내구조가 우리랑 다른 것 같다. 아니, 아니. 남다르다. 그래서 간물주가 된다. 좀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드네요. 그거를 둔 거예요. 제약 조건을 떠올라요. 네. 예를 들면 아,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내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권리금이 없어. 권리금이 없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하려고 그러다 막히면 돌아가는 거죠. 계속 막히면 돌고 돌고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 벽인데 네. 여기 막혀 있어. 그럼 계속 만져보다 보니까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 왼손으로 잡았을 때도 막혔어. 오른손으로 해도 막혔어. 그 밑에 가보자. 그래서 좀 흠이 있어. 그럼 그런 데 한번 파보는 거죠. 이렇게 아~ 뚫려나 뚫리나 안 뚫려 다시 나와서 또 찾아보고 그냥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에 구멍이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네네. 아, 왼쪽에는 길이 없고 위에는 없고 아래도 없었고 오른쪽 아래를 만져보시면 흠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뚫어보면은 뚫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어떻게 알았지? 이러는 거지.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한 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하는 과정이.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자기 분석에 굉장히 능하신 분 같아요. 사람은 사실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자기 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 뭐예요? 그래, 이런 얘기가 궁금하다고. 저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왜요? 저는 인생에, 그러니까 삶에 불행이 있다면 그거를 형체화할 수 있다면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네. 헐! 진짜요. 뭐 충격적인데? 저 일단 친구가 없어요. 나도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좀 모나고. 나 사회생활 부적격자야.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그런 거를 많이 들었죠. 아, 너가 뭔데? 너 왜 나대냐? 너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맨날 듣는 얘긴데 나대지 마. 아, 그러면서 아, 내 어떤 부분이 그랬을까? 약간 자책하는 타입. 자책하는 타입이야? 네. 나는 욕하면 너 죽고 나 죽던데. 아, 진짜요? 아, 그런 거 한 번 듣잖아요. 저는 뭐라 하는 거 한 번 들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아, 정말요? 그게 직장생활 못 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문제가 나라고 하면은 나를 바꿔야 되는데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왜 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거의 그 자기 전에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후회해요. 오메, 아주 걱정인형 나셨는데 걱정인형 나셨어. 맞아, 걱정인형이에요. 저기 뭐 시 중에 그런 시 있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네네네네. 시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길을 가면서 저 길을 계속 봐요. 끝날 내 몸이 더 이상 못 보일 때까지. 아, 목이 돌아갈 때까지. 네, 보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일로 가려고. 아... 그만큼 결정을 주저하고 예민하고 세심하고 걱정인형이고 이런 스타일이구나. 제가 게임 하다가 현실 세계로 넘어올 때 한 작업이 있어요. 아, 그게 거기 나와요. 올드보이. 아, 올드보이요? 네, 올드보이에 보면은 오대수가 그때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뭐 60몇 가지가 되는구나. 그 머릿속에 다 엉켜있을 때는 인생이 진짜 망가진 것 같았는데 네네. 다 쓰고 나니까 아, 그럼 이 중에 쉬운 것부터 일단 해결을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집이 아무리 더럽고 똥냄새가 나도 고무장갑 끼면 그때부터는 치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더럽다 보니까 치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쓰기 싫은데 정말 솔직하게 다 쓰는 거, 이게 저는 고무장갑 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더럽고 똥냄새가 나도 고무장갑을 끼시랍니다. 신사임당에서 오늘의 명언 이렇게 걸어줘. 피디님 시인이 처리해가지고 오늘의 명언. 10만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100만도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사업 다마구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또 인터뷰까지 이렇게 컨텐츠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포맷을 바꾸시는 이유도 그러면 부딪혀서 해보고 잘 나오는 방향으로 가고 이런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시청률이 떨어지면 다른 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 저는 딱 봐서 얘가 시청률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네네. 조회수가 올라갈 네. 때는 일단 다른 걸 안 하고 이걸 키우는 데 집중하는데 얘가 정체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것들을 파일럿으로 하나씩 넣어봐요. 그러다가 어? 있어? 그럼 이제 얘 횟수를 늘리고 하고 있는 게 뭐 런던 오빠라는 컨텐츠도 있고 네네네네. 뭐 부동산 경매는 알뜸부라는 컨텐츠도 있고 이런 거 사이사이 계속 섞어보는 거죠. 아하. 네. 그러해서 포맷을 계속 바꾸시는구나. 네. 그러다가 기존 거보다 압도적으로 잘 트래픽이 나오는 게 있으면 거기에 바꾸면. 또 집중. 네. 근데 이제 인터뷰 그 컨텐츠가 지금 네. 꽤 오래 거기다 힘을 쏟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시는 그 분들은요.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섭외하시는 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뭐예요? 조회수. 이분이 트래픽을 만들 만한 컨텐츠가 있나? 요즘 트렌드랑 맞는 의견을 갖고 있나? 이게 조회수가 나올 만한 내가 제목을 뽑을 수 있냐? 그런 썸네일을 만들 수 있을까? 아~ 이런 이게 명확해 아주 명확하시네. 너무 괜찮은데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은 분들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찍어놔요. 찍어놨다가 키워드가 있게 찍어놓죠. 네네네. 그랬다가 그런 때가 옵니다. 기다리면. 아~ 그런데 이제 그때 뭔가 그때 업로드를 하죠. 이슈가 될 만한 때 네. 같이 그때 딱 올리고 그래서 네네. 내 거를 늦게 올렸구나. 내 거를 엄청 늦게 올리더라고 찍어놓고서. 예를 들어 주식 관련 내용을 찍었어요. 네네. 근데 희망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빠졌을 때 올리고. 그 영상. 근데 이게 비관적인 내용이야. 네네. 그 올랐을 때. 아하. 왜냐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보라. 주가 올랐어. 그러면 아씨 내가 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배가 아프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보게 되는 거야. 오른 사람은 안 봐요. 그날 술 먹으러 가지. 그렇지. 네. 치맥 먹으러 가야죠. 굉장히 전략적이다 이런 것도.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망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망했을 때 다른 거 할 게 없으면 어떡해.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돈이 될 게 뭐가 있을까? 뭐가 또 돈이 될까? 엔장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하우 좀 오늘 좀 시원하게 좀 풀어줘봐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벌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 현타가 와도 돈을 선택하라.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뒷받쳐주면 좋겠지. 역시 돈이 좀 필요해.